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관련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드디어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한다는 날인데, 앞서서 우리가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특히 네이버의 꿈은 현실화 될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투자 심리 자체를 그래도 이끌어 왔고요. 제가 또 7월 달에는 또 네이버 추천까지도 나갔던 기업이 바로 이 네이버였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네이버 관련해서 AI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이제 전망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네이버에 대한 나비 효과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전에 우리가 보셨던 자료입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이버가 얘기하는 이 하이퍼클로버가 학습 매개 변수로만 따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학습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에 특화되었다. 네이버가 뭐 어설프게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나가서 우리가 챗GPT와 경쟁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게 아니고, 네이버는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 승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요번에 하이퍼클로버를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현재 네이버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과정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이퍼클로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하이퍼클로바는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부분으로 대화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치GPT. 우리가 이제 현재 네이버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검색 포털 서비스인데, 그 부분 자체를 좀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다른 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 편의성 서비스를 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뭐 교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왔다면, 네이버는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죠. 네이버는 이제 쇼핑이라든지 또는 이제 검색 서비스 광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큰 매출을 이뤘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런 포털에 대한 부분이었다 보니까 좀더 이것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모델로 우리가 이런 챗GPT화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대한 이 매개 변수가 상당하고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 크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는 이런 하이퍼클로버 출시 이후에 한번 실망했다 이런 기사들도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대에 만족 못 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네이버만한 대안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서치 GPT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네이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는 중점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네이버 관련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제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좀더잘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크게 이제 네이버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서치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고,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제 메인에 걸려 있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또 광고가 또 붙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매출을 현재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에 대한 가격을 보면, 매출액을 보면,
변화가 없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광고 시장 자체는 현재 이미 점유율 자체가 이제 과점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큰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광고는 이미 현재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커머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 쇼핑과 파워링크. 그 쇼핑에 대한 홍보를 대신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그 파워링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로 검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 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쇼핑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도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서 많은 검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이제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장보러 가시는 분들보다 저녁 있는 삶들을 많이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마켓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형성하게 되는데, 자, 쿠팡과 네이버가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마켓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 네이버도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쇼핑과 파워링크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격 비교가 되다 보니까 불황형 소비 패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네이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네이버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핀테크 분야인데, 여러분들 네이버페이 많이 쓰시죠? 저도 이 네이버페이를 쓰는데, 네이버페이가 3월달부터 이제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삼성페이와에 대한 협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3월 23일부터. 그렇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자체는 삼성페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최근에는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로 들어가면서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 네이버페이에 대한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4분기부터 1분기로 넘어오면서 그 실적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1분기에서 2분기에 넘어오면 실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소비가 증가했던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3분기에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작년보다 좋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네이버페이에 대한 일상화,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와로 결제를 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이버는 이 커머스와 핀테크, 그리고 또 한 가지 콘텐츠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웹툰에 대한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컨텐츠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회사는 가고 있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 웹툰,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화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 한류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AI 프로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 얘기하면 무조건 다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찍는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AI가 프로필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사진을 합성해서 본인에 맞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출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2분기간의 실적까지만 본다면 PER 기준 약 25배, 그리고 PBR 약 1.4배 수준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PR 밴드는 약 25배에서 한 30배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 기업인 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크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적에서도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표님, 그 밑에 클라우드 및 퓨처 R&D는 뭡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네이버 서치 GPT에 대한 극대화를 시킴으로써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발산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적만 따진다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서치 플랫폼은 하나의 캐시카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는 커머스라든지 핀테크나 콘텐츠라든지 클라우드 및 퓨처 R&D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이에 대한 변화와 그 네이버 관련주도 또 한번 봐야겠죠. 그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뭐 월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떴고 그다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손바뀜에 대한 물량. 우리가 매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매수도 증가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는 한 몸입니다. 체결이 된다는 것이 거래량인 거니까.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항상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대한 자리가 걸리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2만 원대인데 오늘 그 22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진했던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입됐던 것이 밑에 기관에 대한 매수였는데, 자, 기관에 대한 매수를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여기에 이 갇혀져 있는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은 항상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만큼 그 이상으로 매수를 했지만, 지금 기관 물량은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한마디로 물량을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늘어났죠. 하지만 주가는 이전에 있던 고점을 이제야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 물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 붙어버린다면 주가는 쉽게 장기 평까지는 땡겨 올릴 수 있다. 자,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돌파는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일단은 한이 정도까지는 한번 강한 시세를 좀 동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련된,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네이버가 크게 AI와 클라우드 웹툰에 대한 부분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AI. 자, 강조를 많이 해드렸다. 그죠? 추천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또다시 한번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 자, JLK. 왜 JLK는 네이버 관련주입니까? JLK에 대한 의료분석에 대한 AI 의료분석에 대한 클라우드를 지금 네이버와 협업을 한다고 했죠. 그 알체라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프로필에 대한 그 얼굴 인식 자체를 이제 알체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이제 닉네트와 이제 솔트웨어가 관련된 기업이 될수 있고, 웹툰은 이제 와이랩, 자, 텐텐베거 소개 기업, 자, MBT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 웹툰을 본다면 이제 그 쿠키라고 합니다. 쿠키 이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걸 쿠키인데 그 쿠키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제 MBT죠. 그리고 DNC 미디어 키달 스튜디오는 이제 만사원 웹툰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볼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와에 대한 협업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저항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많은 구간이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체라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의 손자회사뿔 됩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바뀌어나가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지금 이 알체라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지금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기평이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이지만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더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AI 프로필에 대한 부분도 인기가 좀더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유료화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자, JLK는 워낙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었고 이대로 그냥 퍼지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돌려낼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뤘거든요. 주가 추이 자체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제 일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 한 25,000원 밑으로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이 밑으로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볼수 있는 자리. 자, 링네트는 이제 워낙 저가기 때문에, 뭐 한번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는 된다면,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가 구간이다 보니까 변화는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Y랩이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상장될 때의 가격 22,000원대를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입장이고, MBT. 자, MBT도 지금 이제 장기평에 갇혀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밑에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인위적인 하락이 나왔던, 거의 좀더 한번 강한 돌파를 위해서 한번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바닥에 대한 신호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한번 강한 움직임을 좀더 동반하지 않을까. DNC 미디어. 자, 마찬가지죠. 워낙 빠져있던 구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 이슈는 될수 있다.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죠. 지금 보면. 기다릴 시트들도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좀더 시세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전 있다고 보고. 그럼 이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는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또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또 준비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강연을 하면서 많이 만나 뵀었는데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